자, 일단은 오늘 컨텐츠 내방자랑이 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10만원, 2등, 3등에게 치킨 한 마리씩. 앞에 한 두 개는 아마 더러운 방일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아, 자기 더러운 방 준비 중이었는데 치워야겠네. 이런 사람 좀 많았어. 모으고 있었나 봐, 쓰레기들을. 들어가기에 앞서 27살 군인입니다. 5평짜리 개인 숙소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마이 스위트홈을 여기서 공개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것 같진 않아 보여. 아쉽네요. 야, 아, 여기 안 입은, 여기가 안 입은 옷 구역이야? 아니, 안 입은 옷 구역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도대체? 세탁기 건조기 루트를 거친 옷은 안 입은 옷 구역에 쏟아 보관합니다. 먼지 때문에 더러지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어차피 공용 건조기를 거쳐 나온 옷이기 때문에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아니, 침대가 있었어 여기에? 아니, 여기 침대가 어디 있었어? 잠깐만. 아, 침대에서 찍은 거구나. 아, 침대에서 찍은 거였네 이거씨. 중득. 스왑 팬티주의 더러운 제 기숙사 방 자랑합니다. 와, 이씨, 좀 쓰레기통이라서 넣어라. 아니, 쓰레기통에다 좀 넣어라 좀. 어? 옷 말리는 걸 여기다 말리는 거야? 인증하지 마, 이씨. 뭐, 무슨 애니를 붙여놓은, 무슨 만화를 붙여놓은 거야? 와, 우와. 평범한 방이라고요? 이거 적어놓을게 일단. 광기의 만화방. 집돌이의 평범한 방. 20대반 직장인입니다. 오, 유튜브만 보다가 참가 처음을 해봅니다. 오, 방 너무 깔끔한데요? 오, 오, 취미생활. 오, 좋다. 오, 이거 좋은데요? 야, 딱 그냥 딱 살기 좋게 딱 해놨네. 아니, 앞에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아, 건담 작업도 하시고 취미로. 얼마나 재밌게용. 어느 쪽을 쳐다보면 비밀 입구가 있어? 이야, 오, 프라모델 도색 작업실. 오, 와, 환기하려고 벽까지 뚫어버렸어. 이야, 아니요, 제대로 즐기시는데? 이야, 아니, 감성 뒤지는데요? 오, 어, 인정. 어, 감성 좋은데요? 일단 자기 취미를 위해서 벽 뚫은 거 킹정합니다. 중득. 따란 비감성 풀풀 넘치는 제 집 소개합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수건을 들고 가는 길입니다. 수건을 왜 들고 가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응? 아씨. 아니, 침수된 집을 왜 자랑하고 있냐고 이거. 어? 빨리 신고해 이씨. 언제 그치려나 이 지랄. 중득. 평범한 자취하는 18살 방. 오, 뭐야, 왜 이렇게 깔끔해. 이야, 아니, 18살이야? 이야, 간지 뒤지는데요? 오, 너무 간지, 너무 멋있는데? 22살에 정신나간 방. 야, 진짜 정신나가긴 했는데 뭐냐 이거. 와, 이씨, 뭐야 이거. 와, 정신 나가버리겠네 이거 진짜. 와, 뭐야, 쿼드라 모니터? 이야, 3년 동안 모았어요? 검술이나 사격도 취미라서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물론 직접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야, 아니 이거 저 방탄복 아니야? 오른쪽은 작업용 앞치마입니다. 더러운 게 맞아요. 이야, 기아 유이왕 장패트까지 인정. 아, 여기도 프라모델 방인데? 십덕방으로. 이건 십덕방으로 합시다. 중득. 독일 사는 평범한 고1의 방입니다. 오, 독일. 우와, 우와. 아, 뭐 끝이야? 아, 좀 넓게 보여주지. 평범한 30대 아저씨 방이다. 야, 30대 아저씨 방이다. 집 나와서 지 18년, 자취 시작한 지 15년, 자취 경력 15년 차 아저씨 방. 아저씨! 아니, 뭐예요? 침대방, 말 그대로 잠만 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아, 요 앞에는 그냥 평범한 자는 방? 메인방. 아니, 가멘라이더! 아니, 아저씨! 가멘라이더였어요?
아니 뭐야 이거! 엔진! 우와! 아니 가면라이더에 진심이시네? 아 타이가님이셨구나. 제 그 이번에 할 때 빌려주신 분이에요. 아 와 지린다. 가면라이더 엔진. 중독. 이야 잘 꾸몄다. 이게 뭐야 이거? 나야? 아, 내 얼굴 왜 저기 있어? 야 본체 너무 예쁘다. 우와 선정리 개 깔끔하게 했네.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우와 좋다 예쁘다. 진짜 깔끔방이다. 깔끔방 깔끔방. 여태까지 본 방 중 제일 깔끔한데요? 취미에 인생을 전부 갖다 바칠 때 방에 입는 데미지. 어 궁금하다. 보드게임에 취미에 처음 입문하게 되고 하나하나 부우던 보드게임들이 군대 전역을 기점으로부터. 야 이씨 와 이씨 뭐야 이거. 와 아니 뭐야 이 사람. 아니 보드게임 카페 아니야? 결국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고요? 비어있던 사랑방을 창고로 개조하게 되었고. 아니 세상에. 다행히 내 침대에서 수면할 수 있어서. 보드게임을 위해서라면 문이 100% 활짝 열리는 것을 포기한다. 옷장 따위 원래 없는 걸로 취급한다. 아니 옷장 한쪽 문 열면 또 보드게임 있네 이씨. 여기에 숨은 소소한 보드게임이? 이씨랄. 야 자 인정이다 이거. 와 중득. 평범한 방자랑. 야 이씨 아우 집 좀 치워. 다른 분들 방은 클린하네요. 와 고3 드루이드의 방입니다. 참새를 키워 집에서? 엥? 1층은 사람 자고 2층은 곤충이 살고 있다고요? 곤충 수가 400마리요? 아니 진짜 콩벌레네? 아니 콩벌레를 키워요? 이야 이 뭐야 이거 이씨.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커 이거? 아니 여기도 가면라이더가 있잖아. 나와의 계약에 따라 부르네 다 팔아. 아이씨 뭐야. 아니 1등 하려고 별치를 다 하네 진짜. 아 잘 봤습니다. 자 이제 후보 분들 회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마음에 드시는 것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만화빵부터 볼게요. 자 만화빵. 자 벽지로 만화책을 다 붙여놓은 만화방이죠. 붙여모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프라모델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모델방 자신의 프라모델 조립을 위해서 작은 방을 개조해가지고 벽까지 뚫어버린 감성적인 프라모델방. 자, 다음으로 씹떡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씹떡방. 아 이분도 프라모델 열심히 모은 친구죠. 그 외에 뭐 총기 이런 것도 막 모아놨고요. 다음으로 깔끔한 방. 깔끔한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방. 아 너무 깔끔하죠? 제거 사진으로 인증까지. 어디서 저 개같은 사진을 구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에 이제 보드게임방. 늘어나고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늘어난 방. 미쳤습니다. 이 방이래요 이게. 그래도 좀 치우셨대요. 네 옷장을 떡 열어보면 거기도 보드게임 있습니다. 보드게임방. 그 다음에 콩벌레 키우시던 콩벌레방. 가면라이더방. 변신. 변신. 다시 10초 새끼야. 10 9 8 7 3 2 1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등은? 아 1등 보드게임방 1등, 가면라이더방 2등, 마지막으로 3등 깔끔한 방으로 요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들. 어메데또. 보드게임 하신 분은 1등 상품으로 또 보드게임 사시겠네.